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.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인천뿐 아니라 부산, 광주 등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오후 7시 주한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 출범식 이후에는 최근 두 달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연달아 발생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선 보상, 후 구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정부가 4번에 걸쳐 22개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못 됐다는 점에서 통탄한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,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,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